한번 찍을까요? 네. 표정이 뭔가 너무 효정 때 표정이 너무 다른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. 나 안 볼 줄 알았는데. 나는 그냥 웃었어. 훈련 때는 그래서 결국 미술을 하는 거야. 이거 하는 거. 하는 거고. 1절도 2절도 뭔가 달라요. 뭔가 너무 달라. 근데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마음이 안 변했는데 상대방 마음이 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? 결심은 했는데 아직 좀 남아있어서 미련이 남은 거. 응, 맞아, 맞아. 와, 근데 이번에 진짜 표현력이 진짜 중요하다. 이번 미션 곡이 감정이 풍부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남자의 뭐라 해야 될까? 배신당함? 배신감? 그럼 이제 마지막 댄분에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런 느낌인 건가?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아예 지워졌으니까. 기승 전결이 완벽한데요? 와,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가 된다. 이 that I will always love you는 조금 슬퍼야 될 것 같고 끝나고 that I will always love you 이건 좀 밝아도 될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진짜 표정 변화가 잘 보이면 진짜 멋있겠다. 기승전결로 감정을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보고 싶다. 여기 있으니까. 볼까? 아, 어떡해. 그러니까.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우리 4번 안 봤죠? 네. 음악 주세요. 아무 말 미안하다고 하는 네가 참 야속해. 감사합니다. 사랑이가 생각보다 많이 온건한 게 보여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사랑이 잘하잖아. 사랑이도 여기 원래 이하석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사랑이가 하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드는데 걱정이 되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. 뭐 언제부터 있어? 나 중학교 1학년. 그리고 대립에 들어가서 연습하다가 방송하고 있는 거. 진짜 오래됐구나. 유명했네. 나도 보이스 데뷔해줘. 근데 제가 그 보이스 데뷔 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그걸 잡고 있기에는. 걔네보다 더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번에. 어때요? 느낌이 와요? 이제 꼭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지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도전한 만큼 더 간절함도 배가 됐고 여기서 꼭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출연하게 됐기 때문에 꼭 이겨야만 합니다.